안녕하십니까. 아트브이 배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트브이 배철입니다. 오늘은 한 인물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신사임당입니다.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. 현모양처의 뭐 아이콘과 같은 인물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신사임당에 대한 이미지가 학교에서 교육받기도 그렇고 신사임당은 율곡이의 어머니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신여성 이었었던 것 같고, 일단 신사임당이 남긴 그림들 같은 경우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스타일들이 신사임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많은 뭐 주변의 뭐 인물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신사임당이 그 시대에 흔치 않는 여성 예술가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게 됐을까?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신사임당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해야 되는 당연 시대는 육체적,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면서 자신만의 뭔가를 할 수 있던 학업이든 뭐 예술이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, 정신적 여유가 훨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신사임당이 그렇게 친정에 머물 수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사임당의 남편과 신사임당의 시부모님, 네가 여기 와서 살아야 된다, 뭐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, 혹은 남편 잘 돼야지 네가 뭐 왜 그렇게 하냐 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남편이 그 특히 아내와의 대화를 굉장히 이제 자주 했었나 봐요. 그냥 뭐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,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. 남편의 집안에 그 시당숙이죠. 그 신사임당의 시당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기는 우의정까지 지낸 사람이에요. 그 시대 우의정이면 엄청나게 높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 이기라는 사람에게 자주 만나고 자주 잘 찾아가고 이러니까 신사임당이 남편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겠죠. 거기에서 뭐 좀 경솔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 거리를 둬라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 입장에서 자기 가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 남편 이원수는 걸음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을사사화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그 시대의 선비들이 큰 화를 입습니다. 그 화를 입는데 개입이 안 된 거예요, 남편이. 특히 율곡이이 같은 경우가 율곡이이가 워낙 이제 그 잘 됐잖아요. 사실 신사임당은 특별히 아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진 않아요. 그 교육 방법이 늘 공부를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. 율곡이이가 이제 남긴 글에서 보면 어머니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포도 그림을 보고 율곡이이가 어머니처럼 포도를 그리는 사람은 없다,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신사임당 본연의 재능과 이런 능력에 대해서 많이 부각시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녀의 교육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했을까, 그러니까 뭐 율곡이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을까,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, 양반들이 신사임당의 그림, 특히 이제 화가들도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든지 뭐 영모와 꽃을 그린다거나 뭐 나비를 그린다거나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림을 그리는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을 신사임당 풍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머니의 그림들이 저자거리에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사임당 풍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. 실제로 그
저기 신사임당이 7살 때 악년의 그림을 모사를 하고 뭐 이랬었대요. 그냥 그림에 대한 그 욕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. 서예도 굉장히 잘했어요. 누구나가 붓글씨를 쓰니까 사실 다 잘 쓰는 거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정서적으로 일단 굉장히 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불안하고 큰, 물론 사람이 사는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부분을 상당히 조금 그래도 그나마 덜 받는 사람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유들이 그림에서 다 묻어났었던 것 같습니다. 좋은 교육과 뭐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뭐 아이를 기르고 뭐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거를 고민했었던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예술적으로 뭐 어떤 활동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어머니와 그런 또 아버지를 보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집안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요즘 사회에서 오히려 본받아야 될 부분이 훨씬 큰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뭐 엄마의 희생과 아버지의 희생이 강요되는 사회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희생하는 게 아니라 뭐 스스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들은 또 그걸 보면서 따라할 수 있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 뭐 그런 환경들이 요즘에 오히려